이제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다리면은 진세노사이드, RB1, RB2, RC, RD 이런 성분들이 지금 인삼의 가장 많은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RG3, RG5, RK1 이런 성분들로 변합니다. 근데 이 RG3, RG5, RK1이 항암 효과도 기존 사포닌보다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증진 효과라든가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이 기존에 그 원래 있던 인삼 사포닌보다 훨씬 강해집니다.